깎이즙입니다. 깎이즙은 대목은 높이가 지상에서 5cm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꼭 자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대목을 5cm로 먼저 조제를 하십니다. 조제를 하신 다음에 접두를 가지고 약 1cm 되는 지점에서 30도에서 45도 지점으로 비스듬히 깎아줍니다. 그 다음에 깎아준 지점에서 2.5cm 정도 여기 2.5cm 정도 되는 지점까지 칼집을 내어줍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대목이나 접수를 조제하실 경우 손에 상처가 나시면 감점이 돼서 시험에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. 다음 접수 조제입니다. 접수는 1년생 가지 중에 싱싱한 것 중에서 잎을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길이 5, 이 접수도 또한 길이 5cm 정도로 조제를 하십니다.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약 1cm 지점에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날려주시고, 그 다음 2.5cm 지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반드시 제조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접목에 여러분들께서 제조하신 접수를 끼워 넣으신 다음에 형성층 밀착이 잘 되게 하시고 테이핑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용하는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검정 테이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접수 부분을 접목한 부분을 완전히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밀착해서 테이핑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상단부에 발코트를 하셔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